이제 주식으로 돈 벌었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네. 유튜브에도 많고 아, 뭐 신문에도 많고 네. 그 이제 그런 이제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소수의 종목에서 이제 큰 돈을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이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잘하는 사람들이 뭐 열 종목을 사면 아홉 종목에서 돈을 벌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그 뭐 어떤 경우는 원숭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뭐 종목이 더 오르는 종목을 많이 찍는다 이런 얘기들 그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쵸.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한 대여섯 개 정도 손해 이익을 보고 뭐 한 세네 개 손해 보고 이런 식이고 그냥 그 일반 투자가들도 비슷하게 대여섯 개 정도 이익 보고 대여섯 개 손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수하고 아마추어 차이가 그 뭐냐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통상 10% 20% 그냥 벌면 다 팔아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100% 200% 갈 건데 10% 20%로만 팔아 버리니까 상승분 온전히 다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고수들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걸렸다면 끝까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간 일반 투자가들은 100% 200% 먹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이 고수들은 뭐 100% 200% 먹는 종목은 수두룩 버그하고 뭐 10배 이상 가는 템버거 종목도 많이 먹고 사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야 그 주식을 알아야 이게 대강 얼마까지 갈 것인가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면 이거 절대 어떤 주식인지 모르기 때문에 10% 20% 먹으면 그냥 팔게 돼 있거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향후에 매출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면 잘 알면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존리 대표님 이제 한번 제가 기억이 한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나는데 아는 분이 뭐 이렇게 친척분이 뭐 이렇게 주식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그 SK텔레콤인가 뭐 그걸 추천해 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오르다가 뚝 떨어지니까 이제 막 컴플레인을 했다 그럽니다. 그쵸. 올랐을 때 팔으라고 해서 왜 안 팔았냐 그래갖고 다시 또 이제 그러고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좀 오르고 본전 넘어가니까 또 전화 왔다는 거예요. 팔까 말까. 그래서 이제 한번 당했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또 컴플레인을 할 거기 때문에 팔아라 해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누가 사라고 해서 산 사람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존리 대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니까 4만 원에 사서 400만 원에 팔았다지 않습니까? 100배를. 사실 이게 저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철저히 해서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그거 그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이 또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관성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설사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해도 이게 팔지 말고 꺾이는 걸 보고서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작년에 카카오 한참 잘 나갈 때입니다. 그 카카오 주위에 카카오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나중에 보니까 다 여기 1번이나 2번에서 다 팔아버리셨어요. 보니까 한 10% 20% 났을 때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급등을 하는 주식은 조금 올라버렸다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급등이 나온 주식은 이제 이거는 사실 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요걸 안 보는데 저는 최소한 5일선이 10일선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인데 이런 경우에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일단은 가운데 초창기에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꼭대기를 확인하고 파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아까 그 프로와 이제 초보를 구분하셨을 때 프로들은 이제 10배, 20배를 막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 펀드매니저 같은 뭐 인터뷰 기사인가 그 봤는데 물론 매년 다르긴 하겠지만 연수익률은 자기들이 15%를 보면 굉장히 재봤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뭐 거의 다 마이너스를 보는 게 현실인 거고. 네. 그렇죠? 펀드 매니저는 15%를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작가님 몇 프로로 보시고 주식투자 하시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생각은 이게 크게 욕심만 안 되면 뭐 15%, 20%는 편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뭐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죠. 규모가 클수록 수익은 올리기 어려운 거고. 네, 어렵죠. 그래서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을 올리기 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뭐 펀드 매니저 같이 뭐 5천억,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굴리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훨씬 그분들보다는 수익을 올리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자기도 펀드 규모가 작으면 50% 이익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주 투자하실 때는 목표선을 정해놓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5일선, 11선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기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성장주를 제가 이게 고르는 나름대로의 살 기준은 몇 년을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러니까 현재는 예를 들면 적자 비슷한데 이제 향후에 굉장히 좋아질 걸로 판단되는 주식인데 이런 경우는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에 한번 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그때가 팔 때라고 생각 안 하고 주식이라고 한 게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가 이게 한번 큰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익이 많이 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성장을 한다고 판단되면 PER 배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 주가가 빵 뛰는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익에다가 PER 올라가서 이때가 이제 폭발적 성장이 나는 때지 않습니까? 이때가 저는 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수확을 거두신 적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몇 년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아직 수확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5배까지 벌어본 적은 있는데 그것도 더 훨씬 성장할 것 같아서 안 팔고 나중에. 다섯 배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 흩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정확히 한 4.5배? 그 정도 됐는데 이거는 더 갈 거라고 놔두면 판단해서 그냥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사서 모으시는 건가요? 또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크리스 카밀로가 말하는 주식을 사는 마트에 가라 이 책을 이제 책에다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본 책이어서. 혹시 이 책 한번 보실 것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재미가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이제 뭐 제도권의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이제 개인 투자자인데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올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리만 사태가 포함된 때인데 774% 수익률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게 이제 2010년에 코베스터닷컴이라고 기관 투자가를 포함한 그 계좌 40만 개 계좌를 다 까봤는데 1등이라고 합니다. 그 대단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과 소통하고 TV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그다음에 쇼핑하고 정기적으로 외식하고 잡지 보고 이러면 누구나 굉장히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어떤 특정한 게임에 빠지면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누가 자기 딸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어떤 특정 브랜드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그 브랜드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면 훌륭한 주식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에서 이제 자신의 사례를 여러 개 소개를 했습니다. 두 개만 이제 사실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그 수영장 파티를 했는데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다 놀러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폰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아이폰을 갖고 있으니까 다 돌려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미 핸드폰을 바꿔서 핸드폰을 바꿀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다 핸드폰 아이폰을 사겠다고 나서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게 그 보통이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화를 다 해봤다는데 주위에 그랬더니 다 아이폰을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애플 주식을 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생 생일을 맞이해서 동생이
동생한테 너 뭐 하고 싶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네. LA에 가는 그 게임 비디오 게임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네.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것에 참관했을 때 이제 일반 게이머들이 그 닌텐도의 네. 신제품을 극찬하는 걸 보고 이제 닌텐도 주식을 사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게 또 얘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에 대해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네.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긴 하지만 얼리 어댑터들이나 이걸 사지 이 비싼 걸 누가 사겠느냐 일반인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네. 다 외면할 거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닌텐도 제품에 대해서도 이거 너무 그래픽이 조잡해서 이거 안 된다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훨씬 히트칠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렇게 예측을 네. 했다 그럽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전문가들이 틀렸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그 크리스 카멜로가 증권 애널리스트들보다 자기 견해를 더 중요시하는 이유가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실제로 소비자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지식, 그 지식에 의존해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네네. 자기는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 그 훨씬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피터 린치가 그 전설로 떠난 월가의 전승의 전설 월가의 영웅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 피터 린치는 이제 출근하는 길마다 보면 그 던킨 도너츠 앞에 줄을 서 있는 거 보고 네. 던킨 도너츠에 대해서 조사를 네. 하고 그걸 사가지고 10배에서 15배 수익을 올렸고 네. 자기 딸하고 이 쇼핑센터를 갔더니 더 바디숍에 곧바로 달려가는 걸 보고 그 회사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그 회사 주식을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런 거를 이제 생활의 발견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작가님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증권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은 네, 네, 네. 이런 분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게 제가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터 린치를 넘버 원으로 칩니다.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 할아버지보다 피터 네. 린치가 훨씬 더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네. 워런 버핏은 자기 돈이거든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건 남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피터 린치는 남의 돈을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펀드로 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주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환매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뭐 정보를 본인이 할 수도 없고 네, 그쵸, 그쵸. 팔아야 되고 그쵸. 또 돈이 들어오면 안 살 수도 할 수 없이 사야 되고 주가가 꼭대기라고 판단이 돼도 사실 그래서 남의 돈을 갖고서 운영하는 거하고 네. 자기 돈을 갖고서 운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돈이니까 뭐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떨어져도 그냥 놔두면 되는 그쵸,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이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네. 아 이거 분명히 좋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수익이 일정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네. 또 위에서 압력도 넣어서 그쵸. 무조건 팔아야 되고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그런 투자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부 제대로 하면은 개인도 네.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그렇게 뒤처지는 시대가 그쵸. 아닌 것 같고요. 네. 네.